네, 그럼 이번에는요, 법률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 한번 해결해 드릴게요. 어떤 내용일까요? 20여 년전 부모님이 합의 이혼을 하셨고, 친권, 양육권은 모두 아버지가 가지게 되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혼 후 저를 양육한 건 엄마였어요. 제가 성인이 될 때까지 단한 번도 아버지는 양육비를 지급한 적이 없는데요. 엄마는 과거 폭력 등으로 인해 아버지와 연락하거나 만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녀인 제가 대신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성인이 된 이후에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과거의 양육비나 또 양육을 한 엄마가 아니라, 과거의 양육비를요, 양육한 엄마가 아니라 자녀가 직접 아버지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저도 궁금하네요. 네, 이거는 이제 원래 양육비는 이제 그 이혼한 부모가 청구하는 게 맞는데, 그 자녀가 직접 장래 양육비를 청구할 수도 있고요. 아, 이미 성인이 될 그래요? 때까지 미성년자한테는 혼자 소송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그렇죠. 법정 대리인이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성년이 된 자녀가 왜 과거에 나안 주셨습니까? 주십시오. 할수 있습니다. 아, 배우자가 아니라 본인도 직접 네, 청구할 수 있다라는 이제 사실을 자녀도 할수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양육비는 이제 몇 세까지 지급이 되는 건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그 자녀에 대한 양육비의 근거는 민법 제913조인데요. 913조가 어떤 식으로 규정하고 있냐? 그러면 예. 부모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광육비는 민법상 성년이 되는 이제 제사조에 규정하고 있는 만 19세가 될 때까지 지급하게 되고요. 네. 자녀가 성년이 된 후에 양육비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실제 이제 소송을 아. 하시게 되더라도 네. 그 변호사님이나 다 이렇게 딱고 19세가 될 때까지 딱 계산해서 월 얼마 딱 계산해서 이렇게 청구를 하시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19세가 될 때까지 미성년일 때만 지급을 하기 때문에 뭐 소송을 해도 전혀 받을 수는 없는. 이후 부분이요. 네, 그러니까 성인이 되고 나서는 뭐 소송을 제기해도 양육비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양육 네. 의무 부분이 조금 달라지는데요. 이제 아. 그 미성년 자녀에 대한 그 부양 의무는 무조건적 의무인데, 네. 성년 자녀와 그 부모 사이의 부양 의무는 조건적 부양 의무가 발생하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말씀드리는 양육비는 미성년이 한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지급 판결을 받고도 양육비를 주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이런 네, 경우 이거 많잖아요. 엄청 많죠. 예. 양육비는 이혼할 때만 뭐 주네만 해놓고서 결국 안 주는 경우 되게 네. 많은데, 좀 이런 거좀잘 되어 있습니다. 요즘 제도가 좀 정비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양육비 직접 지급 청구라는 제도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담보 제공, 그다음에 일시금 지급 명령 제도, 네. 그리고 이행 명령, 뭐 강제 집행 등의 방법이 있는데, 잠깐 설명을 드리면 네. 편의상 한쪽 부모라고 할게요. 한쪽 남편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하여튼 한쪽 부모 중에 상대방. 상대방이 예. 회사를 다니는 거예요. 회사를 다니면 그 회사에 청구라는 거예요. 네. 회사에서 직접 월급 대신에 까서 나한테 아, 줘라. 정말요? 네. 그 회사에서 직접 나한테 달라라는 게 이제 직접 지급 명령 제도고요. 이건 이제 법원에다가 이혼하게 되면 양육비 지급 명령이 다 판결문이 다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예. 그거 들고 가서 2회 이상 안준 상대방 2회 이상 안 주면 법원에 가정법원에 신청하시면 이런 거 해주십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렇단 말이에요. 회사에다가 직접 나한테 달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뭐가 있냐면 이행 명령 이런 건 이제 뭐 실효성은 별로 없는데, 네. 자꾸 안 줘요라고 법원에 이르면 법원에서 예. 너 줘라 빨리. 그래서 줬는데 안 해. 네. 그러면 이제 감치나 과태료에 처하게 되거든요. 아. 안 주는 상대방에게 법원에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시킨다거나, 아니면 30일 이내에 감치를 시켜놓는다거나, 네.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오. 또 하나가 있냐, 뭐가 있냐면은, 뭐, 강제 집행은 이제 기본적인 건데, 일반적으로 판결을 받고 이미 이행을 하지 않으면 네. 법원에 강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아. 재산에, 부동산에 압류를 한다든지, 네. 그런 절차를 말하는 건데요. 이거는 일반적인 경우라고 하겠죠. 일반적인 판결이 아. 있으면 뭐다 가능한 거라 가지고. 예. 그래서 이런 정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되게 많네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렇게 안 주면 그냥 뭐 속수무책 그냥 안 맞아요. 받고 넘어가는 네. 경우가 많은데, 많아서 지금은 없는 이제 줄 하셔야 알았는데, 돼요. 제도가 굉장히 많이 생겨났습니다. 이런 건 바로바로 맞습니다. 좀 찾아보고 적용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혼 시에 양육권을 아버지가 가져갔습니다. 이 사연자의 경우에. 하지만 실제로 양육을 한건 어머니인데,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네,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부모의 자녀 양육 의무는 네. 내 자식이 태어나는 그 순간, 네. 그때부터 바로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실제 양육한 사람이 반대 사람한테 청구할 수는 있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단서가 붙습니다. 우리 판례상 특별한 과거 양육비 청구 부전에는 특별한 사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시를 하고 있는데 네. 조금 설명을 드리면 예. 일방의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된 경우 그러니까 데리고 가서 막 하는 것이죠 이렇게 네네. 그리고 자녀의 이익을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양육비를 청구할 수 이렇게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연에서는 네. 양육권자와 실제 양육권자가 달라졌다는 이런 사정이 보이는데 이런 것도 네. 좀 통상적이지 않은 경우이긴 하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사정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그 어머니가 이 사연자분을 양육하시는 과정에서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그 사정이 방금 말씀드린 뭐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동기 부분이라든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네. 좀 판단을 해봐야지 될 것이고요. 예. 그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양육비를 청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사정 여부를 일단 정확히 좀 판단을 해서 그 후에 양육비를 청구할 수가 있는데 이번 사례 같은 경우는 가능할 것 같다. 알기가 좀 어렵다. 어떻게 돼서 어머니가 데려오게 되셨는지가 중요한 사정인데 네. 그런 부분은 드러나 있지 않아서 그런 부분을 따져봐야 된다. 그 사정을 좀 잘 파악을 해야지 이제 가능할지 안 할지 여부를 알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추후에 또 다시 글을 한 번 더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